대한상의가 올해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20년 코로나 유행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15일 올해 한국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당은 당과 정부는 선제적으로 금융취약 계층의 국민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어 금융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에 돌아오는 만기를 1년 연장을 하고 신규 신청자는 향후 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손실 보전금 또는 방역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 <laughs> 영세 소상공인인 이자 보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중소기업 등의, 중소기업 등의 지원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30억 사이에 중소 가맹점들의 카드 결제 대금도 3일 먼저 지급을 하고 소비자들의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도 연휴 이후로 연기해서 국민들께서 따뜻한 설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교육책이나 시장금리의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될 수 있어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는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금리 부담이 커져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심 전환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등 유사 상품을 통합하여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주택가격은 최대 9억 원까지 확대를 하고 소득 제한을 없애 더 많은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인 약 5.25%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4.75% 금리, 30년 만기 조건으로 우대형 4.4억 8 4억 천만 원을 대출 받을 경우 약 1년에 165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신용 신용도가 낮은 6.6%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계신 분들은 매년 681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도입하여 일정 조건의 청년은 0.1%의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등 청년층의 내집 마련도 적극 지원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가 됩니다.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당과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